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에브리봇입니다. 오늘 주가 2% 정도 밀렸는데, 뭐 사실 뭐큰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 나온 거는 아니었고요. 로봇 쪽은 여전히 꿈틀꿈틀합니다. 오늘도 오후장에 한번 꿈틀했죠. 이제 로봇 이슈가 지금 삼성 뭐 전담팀 뭐 해가지고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시간외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이죠. 지금이야 에브리봇의 그 움직임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은 일단 시장입니다. 지수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친 게뭐 트럼프 이슈였고, 또 트럼프 시장에서는 일단 뭐 기술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올라가기가 힘든 구도. 그래서 뭐 방산주니 뭐 조선주니 이런 애들 위주로만 좀 강세가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트럼프의 영향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좀 시장에 나와주고 있죠. 지금 에브리봇 입장에서 뭐 오늘 음봉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안 좋아할 게 아니라, 에브리봇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좀 저점을 막아주고 저점을 확인시켜주고 시장이 브레이크를 걸어줄 때 같이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이런 것들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뭐 되게 치명적인 캔들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고, 시장의 하락을 위로 이제 올린 다음에 밑으로 맞은 거라 다른 종목들처럼 막 전저점을 위협하거나, 예, 그런 차트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다른 종목들보다, 막 중대형주보다 에브리봇의 흐름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되게 조급함을 뭐 느낀다거나, 아니면 뭐 오늘 음봉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뭐 키보드를 내려친다거나, 예, 그럴 만한 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어쨌거나 지금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코스닥을 보면은 지금 3거래일만 보면 일단 왁구간은 다 트럼프 영향권 안에 있던 날이었고, 이날 종가, 다음날 종가, 오늘 종가, 결국 종가는 꾸준히 올려나갑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오늘 미선물 하락, 테슬라. 그러니까 그 전기차가 영향을 좀 줬던 거고, 코스닥이 좀 탄력적으로 반등을 못했던 것도 오전장에 이제 이차전지들이 해리스 이슈 때문에 반등 쭉 나왔다가 밀렸거든요. 테슬라가 시간에 계속 빠져가지고 미선물이 계속 내려가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트럼프가 해리스한테 조금씩 그 영향력을 나눠주는 거. 너무 트럼프 원웨이 시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양분이 된다라고 하면은 에브리봇도 좀 저점을 확인을 해줄 거고, 그러다가 이슈 나오면 이게 시장이 막 2%씩 밀리고 할때 호재 나온다고 반응합니까? 안 하거든요. 테마주 애들, 특히나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그랬죠? 지수의 영향을 좀 민감하게 받는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은 날에 딱히 막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하는 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테마주다라고 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보통 강세가 더 도드라지거든요. 중대형주가 막 양봉들 잘못 보여주고. 에브리봇은 그거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시장이 좀 괜찮을 때 강세가 잘 나오는 테마. 왜냐? 대장주들이 다 지수빨을 받는, 예,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흐름 자체는 저는 그냥 무난하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시장보다 더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시장보다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은 다 같이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주가 하락을 막고 방어를 해주고, 여기에 이제 이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수 방어가 되고 저점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돌려나가는 움직임을 만들어야죠. 에브리봇도 지금은 그냥 등락을 만든 거거든요. 여기 이런 데서 돌려가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또 지금 환경이 그런 움직임을 못 보여줄 만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이제 저희 무료 체험이 이제 끝납니다. 7월부로 종료가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이제 무료 체험, VIP 종목들을 일주일 동안 그냥 같이 드리는 거거든요. 오셔가지고 매매 편하게 하시면 되고, 수익도 편하게 가져가시면 되니까, 혹시 뭐 내가 요즘 매매할 종목이 잘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전저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들도 좀 반등을 보여줄 만한 위치까지 밀려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두로보도 지금 차트상 가격만 보면은 어차피 얘는 하단으로 밀려봤자 요 구간입니다. 음봉 하나 혹은 여기에서 그냥 반등을 보여줘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얘는 개별 이슈가 지금 워낙 크게 작용하고 있죠. 두산 그 합병 이슈 때문에. 오늘 뭐 이랜시스 이런 종목들에 우리가 좀더 주목을 해야죠. 로봇주가 보통 이제 흐름을 잡을 때
주도적으로 최근에 주도적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 에브리봇, 뭐 이랜시스, 그 다음에 뭐 기존의 전통의 종목 뉴로메카나 뭐 이런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최근에는 움직임이 가장 날린 건 어쨌든 간에 이랜시스였습니다. 지금 얘도 돌려 나갔다가 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전저점 그 위쪽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보통 6,200원 정도가 저항 구간이고 여기 위로 올라오면은 위쪽으로 슈팅 나올 준비가 됐다라는 관점으로 보통 보기 때문에 에브리봇이랑 그냥 1대1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에브리봇이 21,000원, 22,000원 여기 위로 올라와 주면은 이랜시스가 이제 지금 뭐 끌고 가는 입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랜시스의 양봉을 충분히 따라갈 만한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딱히 뭐 불리한 거는 없어 보이고요. 그냥 좀 지루하다 정도로 정리해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무료 체험 이제 7월 마지막이니까 해보시면은 또 많은 도움 될 겁니다.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